슬기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영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노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태공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태공의 왈, 태공왈로 시작하는 구절을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방법, 아마 모든 분들의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와 좀 유사한 내용의 강태공의 말씀인데 오늘은 나필수로하고 용필요망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거예요. 나약하다. 나약하다. 천천히 가다. 부드럽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해석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나약하다. 물론 이제 나약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온유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필이라는 건 반드시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수로라고 하는 건 오래도록 생을 유지한다 네. 장수한다 이걸 수로라고 하는데 온유하고 부드럽고 느긋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오래 살고 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이라고 하죠 용맹 그러니까 나는 나약이고 용은 용맹이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약하고 부드러운 거고 뒤에는 사납고 따지고 이기기 좋아하는 걸 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강하다, 다투다, 서두르다 이 세 가지가 뜻이 있는데 이렇게 강하거나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서두르는 자 반드시 요라는 거 일찍 요자 요절 요절하다. 옳지. 요절과 요망이 같은 뜻이에요. 그 망이라는 게 잊을망자, 죽을망자, 없을무 뭐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사망, 죽는다, 일찍 사망에 이른다 이런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은 오래오래 온유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하게 이렇게 그 삶을 유지하고 날쌀 용자니까 날쌔고 용맹 강하고 뭐 다투기를 좋아하고 서두르는 자 반드시 건강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느긋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대를 이렇게 안아주고 껴안아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거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건강 그때 얘기했듯이 건강이라는 게 몸의 건강이 근이고 마음이 편안해서 편안 강자인데 마음이 편안하려면은 우선 부드러운 성품, 온유한 성품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모두들 장수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음은 명심보감에 많이 인용이 되는 책 중에 경행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경행록은 아마 실전이 돼서 그 책을 참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행록에 나오는 구절을 번역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행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많은 격언과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구절들이 많은데 오늘은 경행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 자손, 작, 부귀, 계자, 십회, 기구요. 위인, 작선, 방편자, 기후, 수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 위, 자손,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작, 부귀, 계자,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은 그 재산을 물려주고 자리를 이렇게 세습하는 그런 경우지 예를 들면 그 자손들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물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10패기구라 열 중에 그 9은 패한다 실패한다 이 말이야. 그럼 위인작선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를 위해 선을 행함으로써 방편을 삼는 사람 그걸 하나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그 가치관을 물려주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후 그 후손이 수혜 받는다 그러죠. 수혜 혜택을 받게 된다. 가끔 그래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느냐 아이들 때문에 산다. 이제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많은데 그런 후손들을 위해서 좀 뭘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다. 책을 물려준다고 해서 읽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지 아무도 모르게
음덕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후손을 위한 최대의 계책이다. 이제 다른 버전이지. 네. 그러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준비하고 그 부귀영화를 물려주게 되면 열 중에 아홉은 실패하고 다만 상대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거를 인생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 그걸 하나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은 그 혜택을 후손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늘 선을 행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진실로 후손을 위하는 길이다. 라는 구절. 네, 뭐 요런 내용의 구절들이 사실 개선편에 좀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도 있는 거 같고. 주역에 나오는. 네. 네. 이 정도입니다.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뭐 이렇게 그때 배웠던 구절. 아, 그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구절이 있었죠. 네, 사당께 3년이면.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작선을 하여 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나의 자식들도 아 저게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한번 생각 그렇게 해봅니다. 네, 아, 또 다음 시간에 어떤 뜻깊은 구절을 배우게 될지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